낙태죄 입법 공백이 3년째 이어지면서 무분별한 낙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서울 도심에서는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캠페인이 전개됐습니다. 지난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교도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지구촌 교회 다음 세대가 헌금 3,030만 원을 모아 미자립 교회 70곳에 전달했습니다. 백석 생명 나눔 헌혈 운동이 대구 경북 혈액원 화재로 소실된 수혈용 혈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역교회와 함께 헌혈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랜드재단이 한국중앙교회 구청과 3자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3년째 계속되는 낙태죄 입법 공백은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저출산을 가속시키고 있는데요.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생명을 보호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아스팔트 위로 뜨겁게 달궈진 지표면의 열기가 피어오릅니다. 34도에 가까운 폭염에 땀이 비오듯 흐르지만 사람들이 피켓과 풍선을 든 채 역 인근에 섰습니다. 낙태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회원들이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단 메시지를 전하며 생명 트럭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3년째 낙태죄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태아도 존중돼야 마땅한 생명이란 걸 시민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나선 겁니다. 여성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지나다니잖아요. 그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나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눈을 마주치고 이 마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아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캠페인이 펼쳐질 때 역 입구에선 또 다른 자원봉사자가 태아 생명 보호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물티슈를 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4년째 낙태 반대 1인 시위를 해온 강순원 목사는 역을 지나는 청년들에게 태아의 생명을 지켜달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태아를 소홀히 대하지 않고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낙태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이건 아니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기 나와서 했습니다. 태아를 살리는 생명트럭 캠페인은 지난달 29일부터 매주 주말마다 서울 여의도와 신촌, 홍대, 용산 등 도심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대학가와 역 주변, 국회 등 곳곳을 달리는 생명트럭은 임신 중기 태아가 낙태로 인해 어떻게 목숨을 잃는지 전문가의 말을 담은 영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And in the early part of my career as an OBGYN, I performed over 1,200 abortions. I came to realize that killing a baby at any stage of pregnancy for any reason is wrong. No matter where you're at or what you've done, you can change. 주최 측은 임신 10주만 돼도 태아는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갖추고 손, 발, 얼굴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이 함께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생명트럭 캠페인은 서울에서 이달 14일까지 3주간 전개된 뒤 내달부터는 대전과 경남 지역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지난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교도 A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교도였던 A씨가 종교 활동을 접고 예비군 2년차 훈련까지 마친 뒤 다시 종교 활동을 시작한 게 문제인데요. 짧은 기간 안에 종교적인 신념이 생겼다는 걸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번 판결이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교도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종교 활동에 의문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활동을 해온 A씨는 당시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집회 등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부터는 신앙생활을 접고 4주간 군사훈련을 거쳐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해왔습니다.
소집 해제 후 예비군 2년차 훈련까지 받았지만 A씨는 돌연 여호와의 증인을 다시 믿기로 하면서 예비군 3년차 훈련부터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0여 차례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혐의로 A씨는 기소됐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에 항소한 검찰은 A씨가 여호와의 증인을 다시 믿게 된 배경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과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 2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거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는 종교적 신념의 근거에 형성된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종교적 신념이 생겼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의문입니다. 신앙적 양심 결정에 따라서 정말 집총 거부했냐 안 했냐 이것을 밝히는 게 이제 쟁점인데 검찰은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확고한 신념이 생겼겠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품고 항소했겠죠. 병역 면탈의 또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선고에서 과거 여호와의 증인 교도였으나 종교 활동을 중단해 9년간 활동하지 않은 상태로 입영 연기를 신청한 경우와 피고인의 병역 거부가 그의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조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미 대법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몇 가지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번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어떤 기준이 세워지는 거죠.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대법원에 가는 게 좋긴 좋아요. 검찰이 상고하는 것이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지구촌교회 다음 세대가 7월 한 달간 진행된 여름 축제에서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국내 미자립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돕기 위해 1인 만 원씩 등록 헌금을 드렸으며 총 3,030만 원이라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이 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70개 교회에 각각 40만 원씩 전달됩니다. 지구촌교회 최성은 담임 목사는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들을 돕는다는 건 매우 값지고 귀한 일이라며 이 헌금이 영적 부흥을 꿈꾸는 각 교회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생명나눔 헌혈운동이 최근 화재로 보유 중이던 수혈용 혈액이 소실된 대구 경북 혈액원을 돕기 위해 지역교회와 함께 헌혈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동본부는 경북 지역 혈액 부족 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회사나 대구 지역 교회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대구 미소원 주차장에서 헌혈운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 노회장 윤봉환 목사는 헌혈은 생명을 나누는 일이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대구 경북 지역에 부족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대구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랜드재단과 한국중앙교회 광진구청이 기업과 공공기관, 민간 등 3자 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업무 협약을 체결한 3개 단체는 광진구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도울 예정입니다. 한국중앙교회는 이웃사랑기금 5천만 원을 이랜드재단에 후원했으며 이랜드재단은 여기에 5천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의 기부금을 조성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오는 9월 2022 은총이와 함께하는 히어로 레이스 기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구피플은 2017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을 돕기 위한 기부 마라톤 대회를 진행해 지금까지 3억 4천만 원에 이르는 누적 모금액으로 12,000여 명의 환아들을 도왔습니다. 기부의 아이콘 가수 션이 엠베서더로 참여하는 이번 마라톤 대회는 1일부터 선착순 3천 명이 마감될 때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참가비 전액을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 질환 아동의 재활 치료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1일 오후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97.3원, 경유는 1,982.6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이전인 6월 30일에 비해 휘발유는 247.6원, 경유는 185.1원 떨어진 가격으로 한 달 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의 4배 이상 하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러시아 제재로 유럽의 러시아산 경유 수입이 일부 제한되면서 국내 경유 가격은 당분간 휘발유 가격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일부터 재택치료를 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방역당국이 하루에 한 번 전화하는 건강 모니터링이 중단됩니다. 대면 진료 인프라가 확충되고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도 확대되면서 재택치료자 누구나 대면 진료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고위험군 중증화를 방지하겠다는 방역당국의 구상입니다. 방역 관계자는 재택치료자 24시간 의료상담센터가 계속 운영되는 만큼 증상이 나빠지면 24시간 의료상담센터로 연락하거나 위급시 119에 전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향후 물가와 성장 흐름이 현재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0.25%포인트만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한은은 현 시점에서는 물가상승 위험이 더 크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불안으로 2차 효과가 증폭되면서 고물가가 고착되면 경제 전반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춘다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취지는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향연령 하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입직연령, 결혼 및 출산연령 등까지 전체적으로 앞당기자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제 개편은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다 교사 수급 확대 문제, 입시나 취업에서 불이익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끼리 거주하는 비친족 가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비친족 가구는 전년 전보다 11.6% 증가한 47만 2,660 가구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비친족 가구에 속한 가구원 수도 함께 늘어나면서 지난해 비친족 가구원은 101만 5,1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현지 시간 1일 동아시아 순방 첫 기착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대만 방문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펠로시 의장은 전날 성명을 통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방문을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대만 방문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연합보는 펠로시 의장이 오는 4일 필리핀 클라크 미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대만에 도착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고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을 인용해 전한 바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인기 탐방로가 속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이상 고온 현상 등으로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신은 현지 시간 31일 알프스 최고 인기 봉우리인 마토오른과 몽블랑의 인기 탐방로 일부가 통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이어진 이상고온에 유럽의 빙하는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겨울 부족한 적설량도 빙하가 녹는 속도를 크게 앞당겼습니다. 러시아가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할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 정치권에서 연말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원자력 발전소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많은 이가 안전하고 기후 친화적인 원전을 퇴출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2024년까지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독일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원전 가동을 다시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국가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내년 2월 1일까지 국가 비상사태가 계속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정은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총선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연장 이유를 밝혔습니다.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훌라인 최고사령관은 지난해 TV 연설에서 총선이 2023년 8월까지 치러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군정은 총선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장기 집권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러브포우 핵실험장에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며 핵실험 재개 움직임을 보인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핵 전문가들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러브포우에서는 2020년 10월 정지작업이 새롭게 시작됐으며 2021년에는 대형 트럭이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 6호 갱도에 전력망이 갖춰졌으며 지난 6월에는 폭약 저장고가 완공됐고 주변에서는 핵미사일을 보관하는 새로운 지하기지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30도 이상 무더위 속에 습도까지 높아 불쾌지수도 높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3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1도, 부산 30도, 제주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3년간 낙태법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고한 태아들은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습니다. 무분별한 낙태로 여성의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과 태아를 위한 법과 사회적 여건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